자, 안녕하세요. 바둑 실력 테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수군사전 끼우는 맥 61번부터 64번 문제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요 흙이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냥 이렇게 놓는 거는, 요거는 저걸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냥 이렇게 놓는 거는 끊어져서, 그 다음에 아무 수도 안 되죠. 뭐, 이거, 단수 칠때 그냥 이걸 잡아버리면 되니까, 끼워도 이건 축이 되죠. 이렇게 단수, 단수. 그러니까 이거는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흙은 먼저 가만히 여기를 끼워봐야죠. 자, 이때 백은 당연히 축으로 잡겠죠. 단수 쳐서. 단수 치면 이렇게. 자, 이때 이렇게 놓고 여기를 이제, 놓을 때 단수 치면 이때 이제 살리자고 여기를 놓으면은 백이 끊어야 될때 이제는 단수 치고 이게 나가는 수가 생기죠. 단수로. 여기를 못 놓으니까. 자, 이렇게 살리는 수가 있고요. 먼저 여길 놓고, 그럼 백은 끊으려고 단수 치면 그리고 나서 끼워도 됩니다. 어차피 이쪽은 안 되니까, 일로 단수 못 치니까. 따먹히고, 일로 치면 연결하면 되니까, A와 B로 끊어지니까. 그쵸? 그두 가지 방법이 있네요. 먼저 놓고, 끊을 때 단수 치고 끼우면 되고, 먼저 끼울 때 이렇게 단수 치면 그때 이제 연결하자. 그럼 여기 하나, 백이를 따먹었을 때 여기 하나 손해보니까 그냥 먼저 이것부터 물어보시고 끊었을 때 끼우는 게 낫겠네요. 자, 요 문제는 이렇게 해결됐고, 요 아래 문제는 백이 둘 차례입니다. 요런 게딱 떠오르셔야 되는데, 이거는 뭐 설명 드릴 거 없이 제가 정답 바로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끼우고 놓고 단수. 느낌상 오시죠? 요런 거 이렇게. 놓으면 축으로. 빈축이라 그러죠? 이렇게. 따먹어도 뒤로 단수 치는 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63번, 64번 문제. 이것도 흙이 둘 차례인데요. 끊는 수를 노리는 거죠. 딱 떠오르시죠? 뭐 요거는 일감으로 떠오르는데 이쪽으로 단수 치는 거는 여기 놓을 때 A와 B, 여기 놓으면 여기 나가서 끊어지고. 그렇죠? 뭐 이쪽을 지킨다 그러면 이쪽이 끊어져서 안 되죠, 이거는. 한 집밖에 없으니까. 그럼 반대로 백이 이렇게 단수를 치면 있고 백이 여기를 있는 수가 있어요. 요거 이제 단수 치고 나가려고 요거 끊을 때 나가고 놓고 단수 치고 요렇게 단수 치고 나가려고. 그죠? 바깥으로 이제 탈출을 해서 뭔가 약점을 자꾸 만들겠죠. 뭐 이런데 끊어서. 그쵸? 뭐 이쪽을 끊어도 되고 뭐 단수는 선수지만 이 뒷맛이 굉장히 나쁘죠. 이쪽에. 이쪽도 그렇고. 요건 뒷맛이 나쁘니까 요건 논외로 하고요. 요때 나가고 놀때 단수 치고 놀때 단수 칠때 그냥 잊지 말고요. 요렇게 막아서 됐다 나임으로 해서 백을 다 잡는 수가 있네요. 요렇게 처리하는 게 깔끔하겠습니다. 요것도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여러분 놓고 버틸 때 끊으면 나가면 나갈 때 요거 됐다 나임 요거 다시 따내는 수로 집이 안 된다는 거. 여기까지 수읽기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문제고요. 요 문제도 지금 보세요. 여기 끊어지면 여기 이으면은 이게 선수가 이게 쌍립이 약점이 돼서 여기 지키면 여기 끊어지고 여기 놓으면 여기 끊어지고 이 흙이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흙은 끊어지는 데가 한 군데, 두 군데, 요세 군데를 지켜야 돼요. 그러려면 내돌이 세 군데를 지키려면 내돌을 희생을 해야 되죠. 사석 작전. 자, 이것도 딱 끼워서 다른 수가 없죠. 이쪽을 단수 치면은 일로 끊고 따야죠. 따면은 여기 집어서 여기 놔야 되니까 이때 이게 선수가 되니까 여기만 지키면 되죠. 어차피 여기는 못 나오니까 단수니까. 이것도 해결이 됐습니다. 세 군데 두 군데 요세 군데를 한 번에 지키는 수는 이거는 안 되죠. 여기가 끊어지니까. 그러니까 백두 이쪽으로 단수 칠때 끊고. 따야 될때 찝고 여기는 절대 선수 그다음에 단수가 선수니까 여기 온다. 지금 세죠. 뭐 이쪽을 그냥 지켜도 되고 이건 언제든지 선수니까요. 자, 오늘은 끊어지는 끼우는 수 61번부터 64번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65번부터 또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끼우는 맥 강의 끝까지 들어서 감사드립니다.